화학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화학을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겠죠. 효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난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아미노산이 20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20진법 코드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효소를 이용하면 상당히 다양한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파폴드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단백질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효소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다르게 효소는 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개발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 들이마시는 산소도 식물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질소를 고정하는 반응도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화학 반응을 효소가 촉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너무 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합성된 고분자인데요. 이 고분자들은 작은 분자들의 단위체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플라스틱을 분해를 쉽게 할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효소들 중에는 그런 작은 분자들 사이의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소화효소도 사실은 그런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플라스틱을 인식하고 그 단단한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효소를 발굴하고 또 새롭게 합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20가지의 아미노산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 또는 효소의 조합의 가능성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는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열의 조합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과 효소의 구조와 기능도 그만큼 무한에 가까운 숫자일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또는 효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제약회사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합성된 새로운 인공효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을 하고 그런 약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독성이 높은 화합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물질을 당연히 정제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에 있어서도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성과 선택성의 면에서도 효소가 굉장히 탁월한 촉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계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화학의 문제를 빗대어서 제가 효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효소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떤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는 필요한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는데요. 그거와 비슷하게 화학도 마찬가지죠. 화학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화학을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을 만든 것도 사람이지만 화학의 힘을 빌려서 만들었지만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화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